공무원들을 다그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보여준다.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.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서 힘들게 버텨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.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보여준다. 노자 도덕경의 하늘의 그물은 넓고 크고 성깃성깃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다.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.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.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방향으로 물 흐르듯 가야 함에도 거꾸로 가려고 억지를 부린다면 한순간은 가능해도 영속될 수 없다. 모든 일은 결국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. 부질없는 일에 힘을 소진하지 말고 대의를 따르고 충실해야 한다. 자고 일어나니 흑백 TV 세상이 되었다.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.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이게 진짜 나라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. 하지만 내가 힘들면 상대도 그만큼 더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듯 모든 것은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. 지금 상황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나가듯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위로와 고마움으로 난관을 이겨 나가야 한다.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라는 말씀을 새겨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나가야 한다.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를 진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해야 국민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. 물론 대다수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. 지금은 때 아닌 광풍에 맞서 이겨내야 할 시기이다.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다.